수박 고르는 법, 선명하고 굵은 줄무늬, 배꼽이 작아야 되고. 야, 이런 걸좀 미리 봤으면 좋았을 텐데, 랄프야. 그걸 보고 골랐습니다. 아, 이거 보고 고른 거야? 예. 야, 이 코트 카페가 참그 재기능한다잉? 이 모든 걸 취합해가지고 제가 맛있는 걸로 골라온 겁니다. 잘했다, 야. 저 배꼽 루머 족같은 년들이 수박 다 뒤집고 개짜증 난다고. 수박 고르는 팁은 위에 정보가 있다. 네모에 가까운 수박을 고르라고. 설명이 좀 어려운데, 꼭지 부분이 뾰족한 수박이 있고 꼭지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사각형으로 빠진 수박이 맛있다고. 고르기 전에 알수 없지만 좋은 수박은 쩍 갈라지는 게 아니라 칼을 꽉 물고 있다고. 어허, 그래. 맞아요. 저쓸때꽉 물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꽉꽉 물어주는 거야, 칼을? 어이, 좋네. 야, 앞으로도 좀 그런 칼, 그런 저 수박을 좀 골라라. 나 이제 그만 먹을래, 수박. 지긋지긋하다. 너무 많이 먹었어, 수박을. 한 통을 형이 다 먹었어요. 귀여운 강아지. 만 원짜리 찢어놨네. 와, 이 새끼 비글인가 그개 아니냐? 지옥견이라고 하는 애? 그래도 저기 문 만들어진 저기가 골판지라서 다행이네. 얼마 안 하거든. 서양은 저런 걸로 많이 짓더라고. 와, 소파 그냥 갖다 다 파버린 거야? 얘네들이 근데 이러는 이유가 그 산책 같은 걸잘안 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풀게 못 바로 해줘서 그런 거 그것을 아니야? 도와줄게. 일로 와. 그지? 와. 어우, 씨발, 이 정도면 크리켓 방망이 마렵다. 와. 꿀밤 마렵다, 이거. 어우, 야, 저건 좀, 감당 안될것 같은데? 렉서스에서도 이번에 첫 전기차 뽑았구나. UX 302, 233km 주행 거리가 약점이다. 에이, 이게 에반데. 1회 충전으로 233km 가면은 씨발 뭐 부산 가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뭐 1시간 동안 충전해야 되는가? 지랄을 한다. 야, 렉서스에서 왜 이런 차를 뽑았대니? 다른 데는 그래도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300km 조금 넘게? 350, 380? 뭐 이렇게 가던데. 아이, 승차감이야. 당연히 전기차는 부드럽지. 에이, 에바야. 저건 진짜 아니야. 한번 충전에 한 500km 갈수 있는, 고속으로 운전해도 뭐, 한 2, 30km 빠지는 거, 그거, 그 정도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진 그 정도 기술은 아직 안 나왔나 봐요. 아직은 전기차 오바인 불나면 변타 죽어야 함. 탐 크루즈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쟁리저 때 같이 사진 찍고 손도 맞잡아 본 그녀를 잊지 못하기 때문. 아, 설마 리나 베시야? 아, 이분이구나. 이분은 은근히 그저 할리우드 스타들이랑 저기 연이 많네. 에즈라 밀러도 그렇고. 이분은 참그 양남을 참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리나벨 씨 예전에 그양그 저기 저 뭐야 에즈라 밀러랑 그 사진 찍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리나 언니야, 우리 저기 있다 우리.
어우, 터멀랜드도 보러 온 적 있었구나. 취향이 그냥 일정하시네.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군요. 연기력은 괜찮은데 살을 좀 빼야 할 것 같아요 라고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내가 어느 오디션 현장에서 들은 말이다. 연기는 잘하는데 뚱뚱해서 탈락이란다. 뭐 익숙한 일이다. 그래서 오디션 담당자한테 물어봤다. 살찐 사람이 할 수 있는 배역은 없을까요? 있긴 한데 베리나 씨가 할 만한 역할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 그래요. 네. 아, 이렇게 정색반 한문철 아저씨 사진 보니까 좀 무섭네요. 야, 이게 네 표정이라는 거지. 이 게시물을 보고 있는 네 표정이라는 거지. 어, 그래요. 예. 네. 지금 네 표정이야? 저게? 어. 존나 재미없는 유튜브 특이라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씨발? 왓! 이 뭔 개소리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아, 안 돼! 야! 다 알지. 유튜브 저도 많이 보니까요. 그 하나 또 있잖아. 와우! 이거 잉크 아저씨. 요거 쇼츠. 쇼츠로 많이 나오죠. 예. 다음. 카페에 콩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이달의 소녀 그 이분 세모입이라고 하면서 엄청 밀어주고 엄청 카페 내에서 그 바이럴을 많이 하더라고. 난 사실 누군지 잘 모르겠어. 얘는 하나 꽂히면 끝까지 가더라. 네가 이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누구예요? 야, 얘는 진짜 여자 아이돌 엄청 좋아하는구나. 추잖아, 추. 추는 알아요. 지켜 추. 근데 이거 게시물 올린 애는 얘를 엄청 좋아하더라고, 이분을.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이쁘네요. 예. 팬들한테 삼계탕 사준 선미. 뭐야 이게? 어우, 팬들한테 한턱 쐈구나. 삼계탕을. 야, 참 누구랑 비교되네요. 예, 누구는 갈비 사달라 그랬을 때 갈비도 안 사주고. 뭐라고 랄피야? 이번에 신곡 나와가지고 한 것 같아. 아, 이번에 신곡 나왔어?
재미가 열이 오를 땐 찾아오세요. 뭐 뭐야 제목이? 미안해 사랑해 뭐 제목 열이 올라 열이 올라 열이 올라요. 네. 신곡 이름이 열이 올라요야? 네. 조회수 3천만인데요. 벌써? 3일 전인데. 3일 전인데? 야 노래 좋은가 본데? 선미 열이 올라요. 조회수 3천만이야? 야. 뭐 나중에 뭐 저기 그 뮤직비디오 보실 분들은 따로 보시고. 예. GT팝은 플라스틱 러브가 선미는 약간 좀 그 뭐랄까? 이 그 마른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거? 슬렌더. 슬렌더의 정석이야. 피부도 하얗고 예전에 그 뭐 워터밤인가? 거기에서 완전 그 레전드 찍었잖아. 구찌 그 저거 입어가지고 비에 젖어가지고 정말 섹시했죠? 예. 좋네요. 차은우 벌크업 그남 지린다. 팔뚝 벗어. 야 머릿결이랑 야 진짜 차세대 미남 같다. 컴퓨터 그래픽 같아. 이렇게 입체적일 수가 있어 사람 외모가. 잘생겼다. 동아시아권에서 최고 아니야? 이 정도면은? 일본에서 내노라는 미소년도 차은우는 절대 못 이길걸? 그리고 뭐 워낙에나 그 차은우 하면은 엘리트였으니까 초중고 다 그 옛날 사진들 봐도 기가 막히지. 회사 오면서 에반스 매듭 마렵네. 잘생겼어 확실히. 멋있다 이 사람. 너 왜 웃냐? 예? 왜 웃어? 저 지금 감정이 너무 솔직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멋있다 이 사람. 남자답게 생겼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빔면 그냥 진짜 저주 인형 사고 싶을 정도로 생겼네. 비빔면은 사실 그냥 뭐 면 잘 빨아가지고 전분기 없게 싹 털어갖고 얼음물에다가 시원한 물에다 담가가지고 이제 면 탱글탱글하게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이제 소스들 잘 버무려지도록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기호에 맞게끔 예? 저 뭐야 참기름 한두 방울 정도 쓱 이제 둘러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그게 최고의 비빔면이지 뭘 여기다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깻잎 위에 비빔면 올리고 크림치즈 올린 다음에 뭐 싸가지고 크림치즈가 깻잎이랑 비빔면을 조화롭게 만들어준다고요? 거기다 마늘 소스까지 너무 좋다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야 비빔면 먹고 싶다 랄프야. 사올까요? 해줄래? 팔도 사올게요. 비빔면 좀 사온나? 예. 안 먹어. 응? 나 비빔면 먹고 싶다. 사올게. 비빔면 먹고 있다가 게임 방송 한번 싹 조지면 되겠다. 4시 반이라서 페이스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어차피 1시 반, 1시간 반만 더 방송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예. 너 무슨 네가 뭐 기획사 뭐 저기냐 뭐냐 너 나한테 네가 저기를 해. 아까도 똥게임 하겠다 했는데 또 못할 수가 있잖아요. 이 자식이마! 저는 그거를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팔도비면으로 사와. 네. 또 눈 깜빡하면 5시 반 돼 있다니까요. 알았어. 아우 잔소리 뒤지게 하네.
아, BTS 비 요즘 욕 진짜 많이 얻어먹고 있죠. 예, 여초에서 그냥 총공격 중이던데요. 건방지고 싸가지 없다고. 사실 이런 것들로 쉴드를 치기에는 지금 그 비난의 거센 물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이 B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뭐 기직 소속사에서 고소한다 그러고 뭐 얼마 전에 그렇게 발표했더라고요. DC인사이드에서도 이제 B 아주 그 좀 악질 팬이 좀 악질 안티가 좀 있어갖고 뭐 이제 공표를 했는데 사실 이제 좀 뭐 태도 개선에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저도 좀 들긴 하더라고. 왜냐면은 사실 워낙 박보검이나 예? 저 누굽니까? 예? 저 리사나 이 친구들은 이제 갈 때 그래도 이제 그 이게 사실 시발점이 된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 셀린는가? 예. 셀런는가 뭐 셀린는가 그거. 예. 거기 이제 초청돼가지고 세계적인 유명한 스타들 이렇게 인플루언서들 싹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앰버서더 같이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제 뭐 리사랑 박보검 같은 경우 들어갈 때 이제 90도 폴더 인사 쫙 하고 이제 팬들한테 인사 다 해주고 이러고 갔는데 그냥 주머니 손 넣고 선글라스 쓰고 반바지 입고 그냥 예 쓰리바 찍찍 끌면서 이제 뭐 차 안으로 들어갔었던 그런 약간 그런 모습. 예 무슨 운동하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모습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까였었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지폈던 게 본인의 SNS에다가 약간 의식을 했는지 기자님들이랑 팬분들 제가 그냥 쓱 들어가서 좀 많이 좀 저 속상하셨죠? 여기 선물 드립니다 해가지고 이제 밖에다가 이제 핸드폰으로 갔다가 비행기 밖에서 이제 구름 잔잔하게 있고 약간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인스타 느낌으로다가 감성적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 선물이요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오히려 그게 더 불을 지핀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의견들이 좀 있어요. 예. 사실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뭐 소속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이거는 뭐 사실 뭐 비야 원래 표정이 좀 좀 시크하다라는 걸 좀 약간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아 진짜 싫다. 너 죽을래? 미안합니다. 예, 조까지 생겨서 미안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 윤슬 맞아? 아, 진짜 나랑 그, 저 예전에 그 같이 방송했었던? 아, 진짜? 아, 니네 왜 이렇게 잘하냐? 역캠들을? 그래? 알겠어요. 이, 저, 싱싱이, 예, 전동 킥보드 갔다가 이제 타놓고, 도로에다가 한번 누구 좆대바라고 누가 던졌나봐요. 그래가지고 새벽 그 저 예? 비가 오던 캄캄한 밤에 비 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갑자기 시커먼 물체가 보여갖고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만은 차 밑에 낑겨갖고 예 수리비가 1,600만 원이 나왔대요. 아이고야 정말 씨발 새끼들. 아휴. 누가 버렸는지 조사 또 해봐야죠. 킥보드 대여업체 측도 처음에는 모든 피해액을 보상하겠다 그랬다가 일부만 보상할 수 있다면서 태도를 바꿨다고.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야,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예. 다음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동성애 교육 금지법이 생겼다고? 동성애를 교육해요? 어... 옳게 된 도시다? 어... 역시 선진국이라고? 총에는 없는 활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쏠 때 손가락을 살짝 꽈가지고 그렇게 쏘면은 활이 이 사람 비껴갖고 이렇게 약간 바나나 킥처럼 옆으로 확 휘어가지고 이쪽으로 박힌다고 하네요. 예. 야. 오, 멋있다. 저런 기술이 있구나. 어. 남자를 헷갈리게 한다는 여자의 행동. 체인지 데이트. 요즘 이런 프로그램들 진짜 많이 생겨요. 그죠? 예. 달달각 잡고 약간 이런 거. 자, 남자분이 저녁에 이거 오징어에다가 쇠주 한잔 하면 참 좋겠다. 여자가 응, 맥듀. 근데 왜 그렇게 술을 드시고도 이 몸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대단하시다 정말 하면서 남자의 팔뚝을 이렇게 꾹꾹 눌러봐요. 나 아침에도 운동하고 왔어. 오늘 저녁 메뉴는 수제비. 아우 맛있어. 둘이 정말 쿵짝이 잘 맞네요. 예. 진록씨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 야, 여자분이 굉장히 적극적이시네. 이게 무슨 사이냐면은 커플 몇 쌍 데려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곳에 두고 애인을 바꾼다고? 스위칭을 한다고? 어우, 야, 이거 좀 너무 좀 무서운 프로그램 아니냐? 아니, 나는 상관없어. 저는 이제 매력이 항상 넘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런 거 있어도 크게 뭐 동요하지를 않아요. 예. 전에야 뭐 워낙 매력이 넘치기 때문에, 예, 상관이 없지만. 야, 저건 좀, 뭐, 그렇네. 참고로 저 적극적인 여자가 10년 동안 사귀었던 커플로 나온 거임. 아, 진짜? 한 남자만 10년 만나면 아무래도 그렇지. 좀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연인 관계에서 둘이서 이제 좀 너무 워낙 오래 만나다 보니까 이게 좀 뭐 거의 가족이 돼버린 경우고, 오랫동안 장기 연애를 한 커플들은 서로 간에 그냥 눈빛만 마주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고 서로 간에 그냥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 있죠. 한 사람만 뭐 6년 만난 사람, 아니 6년 동안 뭐 많은 사람을 만난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랑 만날 것인지. 저는 차라리 여러 사람 만난 여자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한 사람이랑 너무 긴 연애를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떤 종속되어 버리는 그런 느낌을 한 번씩 받을 수가 있어요. 연애를 하다 보면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나는 약간 조연 같은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이 사람과의 연애에 있어서 하나의 작품이 있다면은, 이제 그 뭐 표현을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은, 거기서 나는 항상 좀 뭔가 이 어떤 열등감 같은 그런 감정이 살짝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사람이 나를 아무리 좋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랑 사귀었던 그 시간과 그 깊이는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사람한테 좀 물들어 있는 게 딱 보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세탁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명을 오래 만난 것보다 저는 여러 명 만난 사람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한 명 오래 만난 게 좋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뭐 연애해볼 시간이 있겠어요? 연애해볼 뭐 누가 뭐 예? 미빈명이 좋아요. 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 좀 아쉽네요 여러분들. 연애 경험도 없으시고 예, 그래가지고 뭐 다음 생에 하면 되죠. 뭐 그렇게 뭐 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아 나이다 나이다. 네 개 끓여갖고 니랑 나랑 두 개씩 나눠 먹자. 만난 적이 없다. 같이 여기 앉아서 같이 먹방이나 하게. 그 면 잘 빨아라. 전분기 있으면은 안 돼. 비빔면이라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남자분이랑 또 데이트할 때 여자분들이 이제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는 호불호가 확실하다. 이제 뭐 무슨 어디 있는 영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것까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진짜 마음에 들었을 때 하는 행동. 예. 그냥 웃으면서 반겨주더라고요. 지하철역에서 좀 이렇게 좀 잘생기고 저 남자분도 잘생겼는데 잘생긴 남자분이 이렇게 딱 가죽 자켓 딱 입고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오래 기다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막 웃으면서 반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 완전 대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 예. 체인지 데이트.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혁명 마렵다고? 무슨 혁명? 근데 내가 이렇게 못나고 뚱뚱하고 못생기고 성격도 비용신에다가 개찐따에다가 여자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여자 앞에서 그 어떤 용기도 없고 내가 그래서 용기 내갖고 말 한마디 하거나 막 그러면 막 분위기가 싸해지고 막 주변 분위기 얼어붙고 뭔가 남들이랑 어울리기 힘든 그런 성격을 타고나신 분들은 그거는 저주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생은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라고 얘기하세요. 마음껏 얘기하세요. 예, 저는 매력이 넘치기 때문에 예, 저 정말 맘 먹으면 여자 사깁니다. 하지만 사귀고 있지 않죠. 예,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저는 고르는 입장이고요. 여러분들은 골라지는 입장인데 여러분들 골라지는 게 아니라 걸러지는 입장이겠죠. 아무리 저라고 뒤집어 씌우고 그런 얘기 해봐요. 여러분들 저보다 매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자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생에 좀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다르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생에 내가 여자랑 연이 없으면은 다음 생을 기약하고 그냥 예? 그냥 진짜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족 같은 소리 좀 그만해요. 이 씨벌놈이 오늘 선 넘는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생긴 거랑 막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네. 주말에만 본다.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고. 네. 라이프야. 비빔면 하는데 계란을 왜 굽냐? 민재현이랑 듀엣 한 거 볼래? 에바 아니야? 비빔면이랑 계란 후라이랑 무슨 조합이야? 걔 똥 조합 아니야? 맛있다던데요. 맛있다고? 너 많이 먹어라. 제가 먹을게요. 비빔면에다 어떻게 계란을 넣어요? 거의 삶은 계란 먹는데 구운 계란도 맛있대요. 아, 계란 후라이도 맛있다고? 네. 난 너가 지금 실수하는 것 같다. 아니 비빔면이라는 것은 애초에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에? 비빔면이랑 어울리는 건 몇 가지 안 돼요. 그나마 오이, 예? 오이 이게 좀 기호에 맞게끔 오이 그리고 삶은 계란 반 그 똑 썰어갖고 이렇게 얹는 그런 고명 느낌, 예. 혹은 그냥 골뱅이 정도. 전 삼겹살까지는 좀 너무 투머치 같고. 아니 삶은 달걀 시원한 물로 씻어서 넣어야지. 뭔 뜨거운 후라이를 넣어. 만두나 삼겹살 이런 거는 너무 헤비하고 그냥. 비빔면 그냥 깔끔하게 즐기려면 저는 계란 고명이나 그냥 오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질 자체가 차갑잖아요. 근데 어떻게 계란 후라이를 갖다가 계란 후라이는 이제 좀 약간 그거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비빔면이랑 비빔면에다가 난 계란 후라이 얹는 건 난 처음 봤네. 예.
뭐 상추 정도 괜찮죠. 뭐 약간 그런 채소 종류들 살짝 이제 뭐 열파강이 같이 먹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안 먹을 거예요. 네, 저는 계란은 안 먹을 거예요. 나 주는 대로 참 먹지. 참 말 맞네. 날 붙인 된다. 마룬 5가 또 이번에 또 내안오는군요. 예. 우리나라에서 진짜 인기 많은 것 같아요. 마룬 5 그죠? 노래 좋은 것도 너무 많고, 예, 목소리도 워낙 유니크하고 또 해외에서도 워낙 좀 입지적인 그런 적이 있다 보니까, 예.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우길기 아니에요? 이거 우길기? 우길승천기? 한국인들 이거 보면 발작하는 발작 버튼인데 거의 하켄크로이치랑 동급 아닙니까? 좀 실망스럽네. 무슨 개념으로 이걸 한 거지? 월드 투어 2022. 이거 뭐지? 왜 이러는 거야? 좀 습이네, 습. 이거 에반데. 아마 뭐 현명하다면은 사과를 하겠죠. 그게 아니라 지잘난 맛에 사는 그런 비응신 스타라면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겠죠. 오해라니 오해니 어쩌니 해도 그 오해의 소지를 줘도 어떤 사람에게 이제 공격적인 느낌이나 그런 걸 주면은 무조건 사과를 박아야죠. 예. 진정성 있게 영상까지 딱 찍어갖고 사과하면 정말로 멋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마룬5가?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네요. 뭣도 모르고 이거 쓰는 새끼들 왜 이렇게 많아요, 서양에. 시벌놈들. 예. 개새끼들, 지들 나라 한번 저기, 어? 침략 당해보면은 지들도 알텐데.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그 신형 자동차 스마트키 디자인이 발표가 됐는데 이건 좀 악수 같아요. 예, 습. 이건 좀 아하, 예반데. 야, 어떻게 스마트키 디자인이 왜 이래요? 예. 아니, 색깔이 너무 구리잖아. 어? 블랙 앤 화이트로 하든가. 이거 뭐야? 아하. 약간 디자인이 뭐. 90년대 후반 세기말 감성.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마크 중에 그 자동차 회사 마크 중에 좀 깐지나는 게 그 람보르기니. 예, 그러니까 이게 방패 모양으로 싹 돼 있어. 그거 뭐죠? 람보르기니 맞나? 페라리인가? 람보르기니 맞죠? 그거랑 저 BMW 마크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완벽한 대칭형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런 게 있대요. 그 대칭형을 딱 이루고 있는 그런 마크들이 있대요. 애플 그 사과 마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많이 쓰인대요. 이게 디자인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뭔가 그런. 예. 전 BMW 마크 괜찮다. BMW 마크. 이 BMW 난 되게 이쁜 것 같아.
벤치마크 뭔가 깔끔하고 그죠? 독일 3사 마크들은 다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너무 이쁜 거 같아. 람보르기니 진짜 이쁜 거 같아. 솔직히 외제차 공 너무 심한 기아 디자인이 대사기인데 기운증. 그리고 이제 포르쉐 마크. 와, 싼다, 싸. 시벨. 아, 너무 이쁘다. 너무 되게 이쁘다. 어. 족간지야. 이쁘다. 구려. 아이, 구려. 아하, 이게 반대. 구려. 최근에 기아는 좀 성공적으로 잘 탈바꿈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빨간색에다 이제 키아 이거였는데, 어, 그래도 최근에 좀 잘 디자인 그래도 잘 바꾼 것 같지 않아? 이 정도면은? 그지? 엠블럼 이뻐. 기아 자기자인이 14기. 아이, 쌍용 너무 안 이쁘다. 비응신 같다. 어, 족구리다. 구려. 어, 구려, 구려. 아무튼 저 이거 스마트키 이거 디자인 만드신 분은 이건 좀 많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존나 이상하게 생겼어요. 삐삐도 아니고 참. 넘어갑시다. 쌍용 법무팀이 형 찾는데. 논란 중인 치즈 돈가스 스타일이래요. 이게 뭐가 논란이라는 거예요? 아, 고기 양을 줄이고 치즈로만 채워넣는 이제 이러한 치즈 돈가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또 치즈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죠? 예, 전 이렇게 생긴 돈가스 먹어봤는데 존나 맛있던데요? 치즈가 한가득 입에 팍 들어오는 그게 괜찮던데요? 이런 비주얼의 치즈 돈가스? 고기 위에 그게 취향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 시벌. 그죠? 돈가스 뒤지게 비싼 것 같아요. 14,900원 막 이러던데. 근데 확실히 넘산 것 같긴 해. 경양식 돈가스랑 일본식 그 카츠랑 뭐 비교해 보면은 일본식이 나 왜 이러니? 빈속에 커피 마셔서 그런가 봐요. 예.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빈속에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랄프 아니냐? 몰라요. 일본 카츠가 진짜 넘사긴 해. 안심, 난 안심 돈가스가 그렇게 좋던데. 전 등심보다 안심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리얼 고기 맛, 찐 고기 맛. 두꺼워가지고 두툼한 거 있잖아요. 예? 살짝 불그스름해갖고. 거기다가 저기, 예? 와사비나 소금 싹 찍어가지고 먹으니까 진짜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돈가스, 진짜 맛집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한번 그런 데 한번 찾아서 가셔 드셔보세요. 존나 맛있어요. 예. 일본이 음식 참 깔끔하게 잘 만들지.
마블에서 또 저 블랙팬서 후속작에서 신캐가 등장한다는데 마블의 첫 흑인 레즈비언들의 러브 스토리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아, 씨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히어로들의 성적 취향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어? 아, 그래. 흑인 넣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그놈의 균형 좀 그만 맞춰. 어? 장애인 넣고 레즈비언 넣고 뭐 어? 장애인도 뭐 여러 명 있어. 그 뭐 저 시각 장애인 뭐 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저 뭐 레즈비언에다가 좀 이 균형을 맞추려고 참 그 참 뭐랄까? 아니 이런 정치적 올바름 이거는 뭐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예. 이제 저 뭐 서양인들이 배돼지가 불러 갖고 먹고 살기 이제 뭐 편안해져서 이런 X 같은 쓰잘데기 없는 그 고민들을 해대고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걸 이제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 않거든요. 예전에 그 블리자드에서도 정치적 올바름 뭐 PC 예? 뭐 이런 거 저 넣는다고 괜히 뭐 저 솔저가 뭐 저 게이고 트레이서가 뭐 트랜스젠더고 아 트랜스젠더래 그 저 저 뭐냐 레즈비언이고 그런 것들을 왜 자꾸 넣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끼리 키스하고 뭐 여자끼리 키스하고 굳이 그런 장면들을 굳이 쑤셔 박아갖고 넣어가지고 알고 싶지 않은 그런 TMI 정보들을 왜 굳이 쑤셔 박아갖고 예? 좀 거부감 느끼게 하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아 진짜 이게 뭐 다들 뭐 입 맞추고 뭐 하는 거야 뭐야. 아 이렇게 반발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굳이 이 악물고 쑤셔 넣는 이유가 뭐냐고. 어? 뭔가 전 세계인들을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뭐야? 예? 아니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예? 굳이 막 어렵게 이게 좀 흔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쑤셔 넣어가지고 일반적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냐고. 예. 아니 신캐릭이 하필이면 이제 흑인에다가 레즈비언이고 아유 정말 씨발. 나는 그 저 인어공주 그거 나오면 어떨까 나 진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인어공주 우리가 생각하는 인어공주는 하얀 백인 여자에다가 빨간 머리에다가 해가지고 눈 크고 코 오똑하고 약간 이런 미녀 이미지잖아요. 어. 당자 맛을 못 봐서 그런가 이해 안 가네. 아 난 잘 모르겠어. 그만들 좀 하지. 아. 얼음 좀 넣어드릴까요? 어 난 얼음 넣어야지. 오 코카콜라 체리? 이거는 딱 그거 아니에요? 그 체리 맛 그 뭐라 그러지? 닥터 페퍼? 어. 나오는 반국의 흑인 귀신은 왜 안 나오냐? 흑인 귀신도 출연시켜줘라. 코카콜라 바닐라. 어 체리 바닐라. 어 라임 코카콜라. 별게 다 있네. 코카콜라 오렌지 바닐라. 진저, 커피, 별거 다 나오네. 좀 있으면 잭콩 나온다던데 여러분들. 코카콜라 신제품 잭콩 나온대. 잭콩. 예. 네.